저는 처음 봤을 때부터 그때 우리 이제 처음 뵌 게 리딩 이제 세 명만 먼저 리딩을 했었는데 네? 그 전에 뭐 시상식 같은 데서 잠깐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처음 매력을 이제 발견했을 때가 그때였는데 정말 되게 충격적이에요. 어, 어떤? 아, 막 그냥 되게 존재 자체가 되게 충격적이에요. 존재 자체가 충격적이에요? 그냥 이렇게 웃긴 사람을 처음 봤어요. 정말 웃기죠. 아, 좀 약간 생각 자체가 그때 컨셉 회의 했잖아요. 메이크업 컨셉 회의를 갑자기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그 그래서 세연이 머리가 함몰된 채로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? 어? 네, 그래서 뭐지? 처음에는 되게 이분 뭐지? 아, 이분 뭐지? 이렇게 되게 문화적 충격과 그런 거를 느꼈었던 것 같아요. 정말 그 기발하고 그 되게 크리에이티브하시고 되게 창의력도 많으시고 웃기기도 하시고 원래 이렇게 남을 웃긴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렇죠. 이 뭐라 해야 되지?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일인데 그렇죠. 그거를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아 되게 좋은 사람이구나. 준하 씨한테 너무나 감사한 거는 지금 처음에 처음 만나면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아재 개그 스타일에 굉장히 성공률이 높은 농담을 던졌던 것 같아요. 네. 근데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. 이게 많이. 사실 워낙 또 잘 웃어요. 많이. 그 리액션이 저를 키운 것도 있어요. 아, 진짜 그날 갈 때까지 가시더라고요. 그 유머가. 끝까지. 네, 그래서. 아, 첫날 결심했어요. 오빠 촬영이 없을 때는 오지 마셔도, 안 오셔도 돼요. 촬영장에. 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. 하지영우 존재만으로도 충격적이다. 그리고 배두나의 웃음이 나를 키웠다. 예, 여러 가지